안녕하세요. 부양란 오키드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예쁘시죠? 이른 아침에 이꽃 보는 즐거움이 아주 상쾌합니다. 이 아이 이름은 크리산섬. 중국명으로 소카석고이에요. 다화성으로 쭉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달아내리는 그렇게 그런 꽃인데 향도 달콤 상쾌한 아주 멋진 향이에요. 오늘을 드디어 다 만개를 했습니다. 만개를 해가지고 기분 좋게 또 이렇게 한 것을 남깁니다. 멋지죠? 요, 뭐, 딱 다발떼기로 이래 쫙 피가 있는, 예, 쫙더 가까이 한번 당겨보겠습니다. 다발떼기로. 멋있게. 이 맛에 정말 꽃들 기르는 것 같습니다. 이게, 부양 매장에 오시면은 대형 목부에,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, 앞에 1차적으로 먼저 한번 꽃이 피고 지나갔던 아이예요. 지금 지나가고 2차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영상을 아껴두었다가 지금 오늘 다 했습니다. 이 전체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전체 사진을 한번 찍어볼 테니까 대형목부에 저 위에서 대형목부 길이가 약한 4m, 4m 높이가 3m. 그런 대형목부에 우리 집에서 꽤 유명한 목부죠. 여기에만 붙어가 있는 아이들이 수종 여기에 붙어 있는 수종들이 대충 제가 파악했을 때한 50종 정도 아니었습니까? 이렇게 그 수종이 붙어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. 여기에 뒤에 안에는 세로진의 어떤 이런 완전 자생기처럼 이렇게 이제 다 꾸미고 프리몰리엄도 붙어가 있고 아무리 봐도 진짜 정말 예뻐요.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꽃들 볼수 아침 이른 아침에 물을 촉촉하게 주고 꽃들 지금 먹어 그 주니까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져 가지고 그때 더 운치가 있어 보이네요. 정말 해마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이래 기쁨을 주는 기쁨조죠. 기쁨조. 여기에 또 저리 다음으로 이래 대형목부를 쭉 한번 감상 들어가겠습니다. 여기에는 프리물리엄 뭐 라오스 아필륨, 까노수문, 파리시, 뭐 등등 막이 노빌, 유기다마루킹, 뭐이 수도 없이 이래 있습니다. 여기는 아직까지 이 지각형이에요. 지각형이고 요 정면으로 잠깐 이래가지고 싹 한번 아침에 햇살이 가득 올라오네요. 우람하죠. 우람하고 제가 매년 볼 때마다 여기에 꽃이 지금 부작은 1년 365일 거의 꽃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. 한 개라도 거의 뭐 꽃이 다 붙어가지고 이 지나는 건데 목부를 해서는 하면은 이런 이제 묘미가 있는 거죠. 묘미가 있고. 쭉 한번 다시 한번 더 감상하겠습니다. 우리 크리산섬 소카석고 예쁘죠?
이게 바로 보양의 실체에 존재하는 겁니다. 자, 오늘도 주말 거의 마지막 주말인데 연휴 주말 마지막인데 또 내일이면 다른 바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. 모두 다 건강한 휴일 지내시고 다음 주를 또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풍과 함께 했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